강아지 피부병과 오메가 지방산 사용법 상담. 수의학 박사 닥터 M의 강아지 119.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강아지 피부가 좋지 않아서 피부영양제 닥터 M 스킨 먹이고 있는데요. 이 제품 먹이고 나서 피부 상태는 많이 좋아졌어요. 어려서부터 피부병이 많이 생기고 해서 오메가 지방산이 풍부해 피부 건강에 좋다는 아마시유를 먹이고 있는데요. 닥터M 스킨 먹이면 따로 오메가 영양제는 안 먹여도 되는지요? 아마시유 계속 먹여도 피부가 좋아지는지 몰랐는데 닥터M 스킨 먹이고는 눈에 띄게 좋아졌는데요. 앞으로 아마시유는 중단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아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의학 박사 닥터M입니다. 강아지 피부 영양제 닥터M 스킨을 먹이시고 아이 피부 상태가 좋아졌다니 다행입니다. 앞으로 이 제품을 꾸준하게 먹이셔서 강아지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아지 피부 건강을 위해 사용하는 오메가 지방산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강아지 피부, 피모 보습 및 건강 유지에 꼭 필요한 지방산은 리놀렌산, 감마리놀렌산, 아라키도산 같은 오메가 6 지방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오메가 3 지방산은 강아지 피부, 피모 건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오메가 6 지방산이 피부, 피모 건강에 꼭 필요한 성분인데요. 오메가 6 지방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메가 3 지방산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상적인 오메가 6과 3의 섭취 비율은 3:1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아지 피부 피모 영양제 닥터M 스킨에는 강아지 피부 피모 건강 유지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오메가 6 지방산이 들어있고 또 오메가 3 지방산이 오메가 6 지방산 함량의 3분의 1 들어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먹이신다면 별도로 오메가 지방산을 먹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시 오일에는 오메가 3 지방산은 많이 들어있지만 오메가 6 지방산은 적게 들어있습니다. 강아지 피부, 피모 건강에 직접 도움이 되는 오메가 6 지방산이 적게 들어있기 때문에 피부 건강을 위해서 강아지에게 아마시유를 먹이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아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수의학 박사 닥터M이었습니다.